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석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수 백지영 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명리학자 정석원입니다. 그 오늘은 어찌하면 조금 좋은 운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조금 모색해보는 시간을 명리학자 입장으로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이제 강의 주제인데요. 우리 보통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이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조금 식상하게 들리고 진부하게만 느껴지고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 기업체에서 보통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 때,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how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명리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명리적으로 조금 운을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이제 좋은 운으로 갈아타기 해서 이제 영어 이름을 제가 데니로 썼어요. 데니는 그런 뜻입니다. 가도 되니, 해도 되니, 영어로는 available, 가능하다, 뭐 이런 뜻으로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2016년도에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들을 무게의 중심 없이 쭉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뭐 우리 그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 프로 기사와 또 알파고가 바둑을 뒀어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이세돌 기사가 이기기를. 근데 역시나 컴퓨터가 이제 이기는. 그 우리 영화에 보면 터미네이터 보면은 왜 제네시스라는 컴퓨터가 그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테마로 해서 영화가 나오잖아요. 두려운 거야. 너무 컴퓨터가 세상을 막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들이 뭐 그 흑산도에 있는 성폭행,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또 근래 그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생을 또 학교에 저기 뭡니까 스쿨버스 안에 고마 잊어버리고 냅둬가지고 큰 난리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강남에 화장실에 갔다가 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살인을 하거나 두려워서 이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힘을 좀 길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들이 화장실을 가면 꼭 끝까지 따라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파트너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이 뭐 경주에 막 지진이 수십 번씩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안전지대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다 알다시피 2016년도에 대미는 또 제수실 게이트로 아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이 아주 그냥 촛불로 물결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뭐 축구할 때 붉은 악마가 있었을 때는 즐거운 일로 모였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여튼 2016년도 사건을 쭉 열거해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우리나라 그 국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는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여튼 2016년도 사건을 쭉 돌이켜 보면 굉장히 우울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2016년도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2016년도 괜찮았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평안하신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어땠습니까? 이게 큰 일이 없어서 뭐 나쁜 일이 없어서 좋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없었으니까 뭐 또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운을 가늠할 때 좋았나 나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돈은 내가 좀 벌었던가, 직위는 높아졌던가, 내가 조금 더 남들로부터 대접을 받던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좀 분석하기 용이합니다. 보통 자기 운을 이렇게 들이켜 보면은 좋았던지 나빴는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눠 보면은 만약에 돈이 나갔지만 내가 특별한 문서를 취득했다든지 자격을 취득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성공한 한 해가 되는 거죠. 비록 조금 세적인 손실이 있다든 치더라도 아무튼 무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되죠. 그냥 무탈하고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만 하면은 행복한 건가, 괜찮은 건가? 그런데 우리는 뭐 세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기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탈하고 평안하기만 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또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가 좀 높아지고 또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으면은 또 세속적 가치라죠. 이런 세속적 가치가 있으면 한 해가 좀 풍요로웠다, 길라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조금 흉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하면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행복하면 성공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하면 성공하세요? 아니면 성공하면 행복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해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더라도 본인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꼭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복한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행복을 우리가 서경에 있는 홍본편에 보면은 다섯 가지 복으로 이렇게 했어요. 행복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이거죠. 그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했던 거죠. 첫째, 오래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똥밭에 굴러도 그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고 하잖아요. 일단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넉넉해야 되죠. 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금전적인 여유가 안 돼서 할 수 없으면 굉장히 불행하면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반드시 또 건강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오래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뜻한 바를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프면 그냥 만사 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유호덕이라 해서 남들한테 봉사하는 삶, 이렇게 보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봉사하고 적선해주고 하는 것들은 보람 있는 일이죠. 그걸 오복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웰다잉이라 하죠.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깨끗하게 고종명 나의 죽음을 살펴서 깨끗하게 죽는 것. 요즘 뭐 흉한 일이 워낙 많습니다. 하여튼 서경의 홍본편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 복을 했었는데 이제 통속편에는 이제 자식들이 많은 것들도 큰 복이라 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는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지금 봐도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적으로 오복을 보면 어떨까요? 역시나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부모들은 자식 잘 되는 거 봐야 되고 자식들이 또 결혼하고 애기도 놓고 하는 걸 봐야 되죠. 오래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또한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는 변함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배우자 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 복이 있어야 되고 그 아내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화 만사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불안하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잘 못합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보통 한 중년에 들 40대 50대 중년에 들게 되면은 그 집에 이제 와이프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도 엄청나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뭐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이 노후에 꼭 필요한 것들 이러면은 남편들은 보통 이제 아내, 집사람, 와이프, 애 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분들 좀 달라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취미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있어야 된다. 다 다른데 남자들은 오로지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덕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 남편도 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겠죠. 그게 꼭 직장이 아니어도 하는 일, 요즘은 뭐 프리랜서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되면 가장 좋습니다. 오래 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 직장도 자기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와서 30쯤 돼서 직장을 생활하는데 뭐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하여튼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로 심화되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 격차는 점점 더 커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커져요. 제가 다니던 직장의 본사가 이제 미국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애틀에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출장을 한번 갔어요. 처음에 2006년도에 한번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시애틀에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거지가 막 차고 넘칩니다. 영어는 잘해요. 거지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는 거지들이 군집 생활을 합니다. 미국인은 막 돌아다니면서 빌리기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산다는 미국이 어찌하여 저렇게 거지가 많은가 놀랐어요. 그리고 4, 5종, 5, 6종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40대, 50대 정년을 맞이하게 되고 또 50대, 60대 직장을 일하게 되면은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60세, 65세가 정년이었었는데 그 정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죠. 지금 40대, 50대가 아니라 45세가 되면 일부 이제 대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조금 시그널을 보냅니다.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수명은 짧은데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됐어요. 두려운 세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손자, 본인까지 3대가 동시에 살아가야 되는데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0이 아직 채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계시고 엄마 있고 저 있고 3대가 손자가 정년퇴직을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할머니 살아계시고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생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잖아요. 무섭습니다. 3대가 늙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 덕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요즘 뭐 세 쌍 중에 하나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 점점점 많아지는 게 황혼 이혼이 많아지게 되죠. 늙어서 무섭습니다. 여자분들이 열심히 남자는 그냥 일을 하고 했었더니 막 재산이 없어요. 저도 등기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사람 이름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내치면 저는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황혼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열심히 키웠어요. 키워가지고는 뭐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대학을 억지로 또 보냈어.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그냥 있는 거야. 캥거루족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령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요즘 뭐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OECD 국가에서 보면은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률 뭐 각종 안 좋은 사망률로도 굉장히 수위권에 있어요. 병원에 가서 오진 때문에 오진으로 인한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5.7배나 더 높고 산재사고보다도 18.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다 거치고 그것도 엄청나게 수천만 원에서부터 수억에 이르는 의료 장비를 동원해서 판단하는 결과 오진이 그렇게 높다는 거야. 하물며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떨어지겠죠. 세상이 그렇다면 두려워서 병원에 어찌 가겠습니까? 여하튼 세상은 참 불안하고 힘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걱정이나 불안, 스트레스가 이제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죠. 행복이라는 것이 다섯 가지 복, 오복의 구성인자를 봤더니 이제 오래 살아야 되고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과 삶, 현실의 삶과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이제 화가 치솟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기운이 위로 올라가요. 얼굴이 상기가 되고 머리가 막 아프지 않습니까? 화의 성분은 위로 올라가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화병이죠. 화병.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님들이 아니라 뭐 요즘 다 학생들까지도 요즘 화병이 있습니다. 뭐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행을 목화 토금수 오행을 이제 우리 오행 장기에다가 배속을 시키면 심장은 화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뇌는 이제 목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병이 들어오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걱정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뇌가 불탄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깨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세상인 거니까 안녕하고 건강했어야 되는데 뭐 화나는 일들이 이제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단축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제 구성인자가 오복이라고 한다면 그 걸림돌이 이제 근심, 걱정,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도대체 행복의 핵심 요소는 뭔가? 그러면 역시나 즐겁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을 기반으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적정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남들한테 대우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곧 이제 행복의 핵심 요소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속담이나 격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담 격언들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속담들은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살아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효력이 있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 동양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첫째가 명, 일명, 이운, 삼풍수, 사적선, 오독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명은요. 타고나기를 그냥 잘 타고나야 돼. 그냥 아주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는 거는 제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 부모 잘 만난 복인 거죠. 타고나기를 잘 타고난다.
우리 살다 보면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왜 운이 없는 경우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지 않습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집을 뭐 이렇게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편안한 데 가려고 딴 데 갔더니 막 국가에서 수용이 돼가지고 몇 배로 오르고 또 딴 데 갔더니 저 실제로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서너 번 계속 마치 따라다니듯이 갑작스럽게 빌딩이 막 생기고 이렇겠네. 그러니까 운이 좋은 것도 이제 타고나길 잘 타고나는 명, 그다음 운 좋은 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3번부터는 조금 노력이 가미됩니다. 이 풍수라는 것은 예전에는 탈신공 개천명 이렇게 해서 하늘이 하는 일들을 뺏어서 나도 좀 운을 좀 개척해보겠다 이런 이제 사회 개혁적인 사상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왕궁 장상의 씨가 따르는 게 아니다. 나도 우리 조상의 묘를 잘 써서 나를 포함해서 내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상 철학적인 담론으로 시작한 게 풍수인데 요즘은 이제 음택보다는 무덤 같은 음택보다는 양택 어디에 잘 배치를 하고 환기가 되고 방향을 어떻게 놓고 하는 위치와 방향 이런 것도 중요한 세상입니다. 3번부터는 이제 인간의 노력이 막 개입되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4번을 또 적선이라 했어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제 독서인데 독서는 공부하는 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길을 가면은 좀 더 성공하고 그러면은 좀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거보다도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는 그냥 보이는 데서 행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덕이라 하는 거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적선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수포 뒷집에 누가 애가 예를 들어 뭐 소년 소녀 가정이 하나 있다. 그럼 뭐 한 20만 원 가지고 쌀을 좀 산 다음에 편지를 쓰는 거야. 야, 내가 동네 사는 뭐 오빠인데 누나인데 언니인데 내가 살아봤더니 참 그냥 살만하더라. 화이팅 그러면서 웃는 표정하고 주면은 그 아이가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면은 그 사람 이렇게 누가 베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베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흉한 운을 막아준다고 경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경은 뭐 우리가 성경, 불경, 뭐 이화경, 법화경 각종 경들은 이게 지식의 얘기가 있고 지혜가 얘기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계속 업데이트되는 건 지식의 세계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지혜의 얘기인데 그런 지혜의 얘기들을 묶어둔 것을 이제 경이라고 하고 그걸 풀어둔 것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전이라지 않습니까?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이렇게 삼국은 삼재사상이라는 것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삼재사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늘 그리고 땅, 사람이 어우러진 이제 천지인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운을 바꿀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하늘을 도움을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과 같은 거예요. 하늘이 적정한 기회를 준다.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 이게 이제 풍수 같은 건데 비단 땅만이 아니라 그 조직의 풍수도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는데 그 회사와 나와 잘 맞지 않는 풍토가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사람끼리도 친한 사람들이 있고 만나면 좀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통한다 이거지. 그래서 하늘은 천부적인 재능을 주고 기회를 주고 타이밍 같은 개념이라면 땅은 그 조직과 소속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공간적인 운을 의미하고 그런 하늘과 땅이 잘 받침이 되어주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제 좀 더 행복하게 진다 이런 것들이 좀 삼세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좌측에 있는 분이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이제 그 회장님이시죠. 늘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빌 게이츠입니다. 그 빌이라는 게 영수증인 거죠. 돈이요 돈. 게이츠가 문이니까 이름도 장명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빌 게이츠 돈이 많은 이름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엄청나게 선행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성공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회장님 이렇게 성공을 하셨냐 물었어요. 했더니 굉장히 겸손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냥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냥 시운이 맞았던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빌 게이츠의 어록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살아봤더니 세상이 공평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 타이밍에 운영 체제를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면서 이제 큰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살아 있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1000년 전에 북송 때 가면은 여몽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7세로 이제 67세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재상을 막 세 번씩이나 한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부모 아버지로부터 엄마와 자기가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이거죠. 이분이 그 노년에 쓴 책이 파요부란 책이 있습니다. 깨어질 파자 기와요자 선비부자. 그래서 깨어진 기와에 잠잔 선비 뭐 이런 뜻이에요. 이분이 노년에 이제 이르러서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어릴 때 그 기와집 기와덤에서 잠을 잔 게 아니었다 이거지. 세월이 한참 지나서 또 재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것도 막 세 번씩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상이 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시운이 맞았던 것뿐이야.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게 됩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자, 그분으로부터 다시 천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한 AD 27년경에 보면은 왕충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 중국 철학사에서 사마천과 왕충을 빼면은 철학사를 논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논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논행의 명록편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진해가 있어. 진해가. 진해는 막 다리가 100개나 된다 이거지. 진해가 다리가 100개나 되더라도 뱀보다 딸 빨리 달릴 수가 없더라. 낡은 날개가 쇠보다 더 큰데도 못 날더라. 쇠만큼.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 있어요. 천리마라 하죠. 근데 뭐 천리마가 주인을 잘 못 만나면 그냥 막국간에 처박혀가지고 일반 말하고 뭐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물에 비유하고 자연에 비유하면서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타이밍이 있더라, 시운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지인 사상에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제일 아주 속된 말로 잘 나가신다는 빌 게이츠 분이 빌 게이츠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운이 맞아야 된다고.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천년 전에 여몽정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시 또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왕충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시운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명운학, 운명학, 예지학, 뭐 산명학 또는 삼명학, 또 흔히들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해 신수 보고 뭐 토정비극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명의 이치를 연구하는 건데 엄밀히 얘기해서 명과 운의 이치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군대군자에 쉬엄쉬엄갈 착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군대 큰 군대 조직이 마치 움직인 것 같은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게 암시가 들어 있어요. 그게 운인 거예요. 그런 운을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하는 일인데 뭐 팔자술, 팔자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주팔자 보신 적 있습니까? 운 본 적 있습니까? 어디 좋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과의 만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운명인 거죠. 우리 뭐 드라마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테마는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운명적인 사랑 이런 건 이제 깊은 운명인 거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나중에 이제 목숨을 유명을 달리할 때도 아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흉한 운인 거죠. 여하튼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운명이라는 건 존재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명리는 도대체 언제쯤 기원이 됐을까? 우리가 거북이 등 뭐 이렇게 뼈에다가 막 갑골문자를 새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갑을병정 무기경신 이제 십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는 12개 지지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십간 12지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는 쓰이지 않았어요. 아마 달력 정도를 기록하는 거였었는데 하여튼 그런 십간과 12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운명을 예측하기 시작한 것은 약간 1500년 정도부터예요. 동진 시대에 이제 곽박이라는 분이 쓴 옥조신흥징경에 처음 사주라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송 때 서자평이라는 분이 또 남송 때 서대성이라는 분이 이제 그 명리학을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의 명리학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사주팔자는 기둥이 네 개라고 사주예요. 기둥 주자거든. 그리고 천관과 지지를 아래쪽에 배치를 해서 8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측에 보면은 건명 49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저의 사주입니다. 저의 사주를 60갑자로 환원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기유년생이 개유월 개사일 그다음에 경신시에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대운이라고 있습니다. 사주를 보러 갔더니 막 운이 좋더라. 그 운이 대운이라고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큰 공간적인 타이밍상 공간이 어떤 계절에 진입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공간적인 진입이 좋으면 좋은 운인 거고 조금 이제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면 조금 흉한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주에 나타난 글자와 대운과 매년의 움직임, 매년 매년 예를 들어서 2016년은 병신년, 2017년은 정유년 그렇게 해서 원국에 있는 글자와 대운과 세운, 월운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이하는 게 사실 팔체를 풀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1969년생입니다. 그래서 6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09년 또 다시 또 60년 더 거슬러 가면은 이제 1849년 전부 이제 기유년 닭띠생들이 되죠. 원래는 이제 2017년이고 60년 전에 1957년 다 정유년생들입니다. 자, 운이 보면은 운이라는 게 군대를 움직일 것만큼 큰 힘이 있다는 게 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은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은 계절과 관계되고 움직인다. 대운을 조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주를 어떻게 풀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을 어떻게 개운을 해볼까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풀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실 사주를 보러 가면 저런 거를 알고 싶어요. 몇 년 몇 월 달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알고 싶잖아요. 사실은 명리 원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리 원전에 없는데 그거를 추상화시켜서 또는 형상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몇 년 몇 월 달에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없어요. 사주가 기둥이 네 개인데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60갑자하고 12월에 12개월에다가 다시 60갑자 곱하기 12시간 하면은 51만 8400개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요. 남자 여자를 분리하게 되면은 103만 개 이상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타나는데 근데 뭐 같은 사주를 하더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운명의 방정식 같은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를 들어 같은 사주가 태어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뭐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태어났다 토양이 이미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형태 좀 다르다. 하지만 그 패턴은 동일해. 패턴은 동일하다. 그래서 특정한 사주가 이벤트 캘린더가 아니다. 특정한 일이 언제 구체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소정의 잠복 인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늘 조심하자. 뇌경색, 뭐 뇌출혈, 특정한 시점을 탁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 탁 건들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주가 있는데 대운이 어느 때 딱 치고 들어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고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보면 우리가 대차대조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그 시점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자산과 부채의 자본을 알려주는 재무정보고 손익계산서는 이에 반해서 일정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이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을 따져보는 거죠. 그런 재무정보인데 이런 운명을 예측하는 사주는 엄밀히 얘기해서 손익계산서와 같은 거예요. 올해를 따져봤더니 득이 되느냐 어떤 부분이 득이 되었고 어떤 건 실하냐 이런 거죠. 단발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는데 이번에 원하는 학교를 못 간 거야. 단발적인 사건으로는 흉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학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잘 됐다 이거지. 운의 측면으로 보면 그때는 좋은 운이었던 걸로 규결이 됩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사건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 그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했어요. 흉한 운인가? 승진을 해가지고 빨리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자리가 없어졌다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승진을 한 분이 오히려 나쁜 운으로 귀결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운이라는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데 특정한 기간에 준하는 것이 특정한 시점이라든지 이벤트 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풀이하는 방법이 운을 풀이하는 방법이 그게 이제 음양하고 오행입니다. 그래서 몇 월생이세요? 그 음력 7월이면 양력 8월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봄 여름이 있고 가을 겨울이 있으면 뒤쪽으로 배치가 되면은 지혜로운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풀어서 다 보면은 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보면은 봄과 여름 쪽에 태어난 분은 좀 지식을 많이 쌓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지혜롭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해석 체계가 그렇습니다. 음양이 일단 먼저 배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음향하고 오행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 음향은 박자 같은 거예요. 일단 박자가 맞아야 된다니까. 박자가 맞은 상태에서 오행은 멜로디나 리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멜로디와 음악을 입히더라도 박자가 틀리면, 엇박자가 나면 좋은 곡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주도 이렇게 열어 봤는데 음향이 잘 배합되어 있고 오행, 목화토 금수가 잘 조화로운 것을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선에서 이제 목은 화를 생하고 시계 방향으로 우측으로 도는 걸 생의 관계로 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극하는 관계예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 금은 수, 수는 목을 생하는 것을 상생하는 이제 관계인데 그분이 태어난 태생정보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순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은 좋은데 옛날에도 순한 사람은 조직생활 잘 못했다고 봤나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열었더니 사람이 너무 착한 거야. 사람이 착하면서 조직에서 크게 성공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뭐 나쁘다, 토끼가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끼는 토끼대로, 호랑이 호랑이대로 삶을 사는 거지. 열어봤더니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죠. 아니 극하는 관계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양기를 빨아먹습니다. 뭐 땅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무가 극하는 거죠. 나무는 물을 흡수해요. 물은 물을 극하는 거죠. 수는 물은 화를 끕니다. 극하는 거죠. 화는 금을 녹이죠. 극하는 거예요. 금은 나무를 자릅니다. 극하는 관계입니다. 사주를 열었는데 극하는 관계로 있는 거야. 이분은 사회생활 잘했다고 본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원칙이 그렇습니다. 여튼 그 음향과 오행이 잘 조화로운 거를 좋은 사주를 하고 좋은 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법을 한번 추론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어떻게 행복이라는 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 행복의 걸림돌은 뭐지?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지?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사주라는 것은 태생정보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가 태생정보인데 이걸 가지고 바꿀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박자 개념, 음향이 되게 중요하됐습니다. 음향은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지 않습니까? 언제 태어났느냐, 기운, 언제 화기냐, 목의 기운이냐,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은 곧 기를, 기운을 얘기하는 기다. 기를 서양에서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 물리학자들이 원자에서 핵을 싹 제거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인데 거기서부터 핵을 딱 드러내니까 아무도 없어요. nothing이야. 그런데 모든 물질을 나누면 nothing인 거죠. 그래서 색즉시공이라 하지 않습니까? 색은 물질을 나눴더니 즉 공이 되더라. 그런 공들이 자락 모이면 공즉시색이 되는 거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멸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쇠막대가 있어요. 쇠막대 오른쪽 끝을 불로 태웠어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불을 껐어. 열 에너지가 죽었느냐? 아니다 이거지. 열 에너지는 공기 중으로 또는 반대편으로 이동했을 뿐이지 전체 에너지 양은 변함이 없다. 기운은 멸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지금 현대과학이 밝히고 있는 건 그런 정도죠. 모든 물질을 나누면 없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느냐 하면은 그 주위를 뱅글뱅글 에너지가 돌고 있다. 그거를 동양에선 기운이라 불렀다. 기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암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 없는 거야. nothing인 건데 무언가 기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나쁜 흉한 물질이 만들어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 암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이를 한다 이거죠. 이왕이면은 그게 흉한 물질이 아니라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암세포를 잡는 걸 NK세포라 하지 않습니까? 뉴트럴 킬러 세포가 암세포를 잡습니다. 이왕이면 아무것도 없는 기운이 흉한 물질보다는 좋은 물질을 만들고 좋은 현상을 일으키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모든 물질을 모든 현상의 밑에는 그 기운이 존재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명리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기운을 어떻게 바꾸기만 하면은 좋은 운이 올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요. 일단은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가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look and feel이라고 하죠. 그 외모가 우리가 뭐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 되게 남자애들 떠나서 하여튼 이쁘면은 미인들한테 반합니다. 그 저도 애가 이제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학교를 이제 항상 올라갈 때마다 물어봐요. 여 선생님이면 이쁘냐? 얘가 이번에 큰애가 이제 이번에 수능을 쳤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여 선생님은 제가 이쁘냐고 제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묻는가 싶은데 여튼 우리 딸은 또 이런 탤런트 저 유준열 씨를 좋아하는데
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하여튼 룩이 좋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룩. 그런데 외모만 좋아 될 일이 아니라 필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식당에 너무 나이스하게 잘 만들어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느낌이 안 와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외모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안 끌려. 필이 안 들어오는 거죠. 룩앤 필이 동시에 와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매일 어려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슬프고 또 술을 먹으면 우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슬프대 그냥 뭐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얘기 그런 분하고 자주 놀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그 습하고 음한 기운이 전이 현상을 일으킵니다. 만났는데 늘 깔깔거리고 웃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노세요. 그 기운을 밝고 맑은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전파가 되거든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도 궁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조직과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친하고 밝고 맑은 사람들하고 주위에 두면은 자기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막 바람이 우리가 곡풍이라거든요. 그 개골짜 그 계곡에서 부는 막 곡풍, 요풍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데 있으면은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풍수의 기본 이론은 원래 바람을 막고 물을 모으는 데 있는데 집도 아늑하게 뒤에 산이 이제 바람을 막아주면서 물도 보면 사람들 보면 좋지 않습니까? 핵심은 기분이 좋고 아늑한 곳, 룩앤필이 좋아야 된다. 이게 개운의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기분하고 쾌락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분을 해야 되지 뭐 도박을 심각하게 한다든지 뭐 약물을 먹는다든지 이건 곤란한 일이고 그건 이제 쾌락인 거예요. 기분은 지속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욕하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 찜찜합니다. 사실은 욕하고 나도 찜찜해. 그 사람이 없어도.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무지하게 칭찬을 해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스스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 쌓는 길이 딴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안볼때 칭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저기 없는 얘기를 하면은 그건 거짓말인 거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은 칭찬 받아도 기분 좋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더 기분 좋아요. 우리 보통 그 마니또 같은 거죠. 마니또 그 수호천사 프로그램이죠. 수호천사 프로그램 그거를 도움을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사실 더 기뻐요. 숨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기분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스트레스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를 만들 때는 그 나라의 사상에 묻어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글자를 스트레스라는 글자를 파자해 본다 이거죠. STRESS 나눠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ST로 시작하는 글자들은 굉장히 무서운 글자로 존재합니다. 강한 것, 때리는 것, 찌르는 것 이런 것들로만 존재해요. 그리고 사전에 RE로 시작되는 글자는 쉬다, 새롭게 하다, 다시 하다, 다시 일어나다 이런 글자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SS는 뭐냐면 명사형 어미지만 LESS예요.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강함은 존재하는데 다시 하거나 쉼이 지극히 적은 상태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어로 편한 걸 ease라고 해요. EASE, ease, 편하다. 근데 이게 불편하게 된 거야. 불편한 거는 이제 영어로 DIS를 붙이 반대말로 DIS 붙이면 this is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this is를 붙이면 disease가 되는 거예요. 그죠? disease는 이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강함은 존재하는데 쉼이 부족한 상태 이런 거를 편안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병으로 봤다는 거니까. 근데 그 질병을 찾으려면 약을 찾습니다. 약은 영어로 medicine이라죠. medicine의 어원은 meditation, 명상하다, 묵상하다 나온 거니까. 그러면 너무 심플합니다. 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내가 지금 불편한 거야. 그건 사실 질병이거든. 가만히 앉아 묵상하고 좀 쉬어라 이런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프다, 뭐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은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목숨을 단축시키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을 좋게 해서 흉한 현상과 흉한 물질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야 된다. 그 근간에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를 파자해 봤더니 강한 것만 존재하는데 쉼이 부족한 현상이 스트레스다. 그래서 불편해진다. 불편한 것들을 서양 사람들은 질병이라 봤더라. 질병의 약을 찾으면 쉬어라 하더라. 그 글자가 나와 있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역에 보면 그 주역은 이제 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태리진, 손감, 간곤 여덟 개의 괴를 이렇게 교차시켜서 64괴가 나오는데 곤괴를 설명하는 편에 문헌전에서 적선지가 선을 많이 행하는 집은 필유여경 반드시 경사스러움이 남음이 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더 얘기했어요. 비적선지가 선을 행하지 않는 집은 필유여앙 재앙이 남음이 있다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선행은 칭찬하기.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것, 추천해 주는 것. 그리고 직접 보는 앞에서 칭찬해 주는 것,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걸 가미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분들을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핵심은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모르게. 우리 오복 중에 유호덕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끔 도와줘야 되지. 보통 연말 연시 되면은 기업체들이 막 그 상당한 물품을 이제 어려운 분들 돕습니다. 그거는 적선하고 관계가 없어요. 수혜자는 있을 뿐이지 준 사람의 운을 바꾸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선은 보이지 않는 행동을 계속했을 때 보이지 않는 선을 행하는 걸 적선이라고, 그 적선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흉한 운들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누가? 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또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가? How to react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가 결국 다치는 일이 생겨요. 심장에 화병이 생기게 되고, 심장에 화병이 생기면 뇌가 아프게 되고, 결국 뇌세포가 깨지게 되고. 그래서 화난 일이 있더라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화를 낼 일인가? 이거 뭐 나라를 구할 일인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조금 달래야 될 모양입니다. 그게 왜 달래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기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사주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주 불여 관상, 관상 불여 심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주는 관상에 비할 바 못 된다 이거지. 관상은 심상에 비할 바가 못 된대요. 타고난 팔자보다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얼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보통 성공학 강의할 때는 자주 웃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리적으로 보면은 작은 일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끊임없이 베풀어줍니다. 선을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것이 상을 좋게 만드는 거고, 그 근간에는 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쓰는 거죠. 마음 곱게 쓰는 것이 이제 대부분 칭찬하게 되는 거고 기분을 좋게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how to react, 이게 사실 또 핵심인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관상은 심상이 이뻐지는 것을 좋은 관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구성하는 것들이 뭐냐니까, 행복을 첫째 오래 살아야 된다. 현대적인 의미로 가장 오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도 축적이 돼야 되면서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좋은 운을 행할까? 첫째가 기분이 좋아야 된다. 기분을 어떻게 좋아야 되는 건가? 스트레스라는 글자를 파자했더니 강함은 존재하고 쉼은 없더라.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쉬는 거죠. 쉬는 거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묵상을 하려면은 뭐 우리가 그걸 특별하게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묵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워서 눈을 감고 배꼽을 보는 거예요. 배꼽을 눈을 감고, 그래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들숨을 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 100% 깨끗한 산소가 들어와서 뱃속 가득이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배꼽을 위로 끝까지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셔서 배꼽을 위로 끝까지 올린 다음에 그 배꼽을 끝까지 낮춥니다. 등에 마치 붙을 정도로. 참고로 배꼽을 연결하는 선, 기공에서는 배꼽하고 등을 연결하는 선을 수명선, 보명선, 목숨을 지켜주는 선이라 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 허리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으면 어른들이 허리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준비해라고 해요. 명줄을 놓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묵상할 때는 산소를 호흡하는데 상상하기를 배꼽을 하늘 올렸다가 내려갈 때는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안 좋은 검은색의 탁한 기운이 호흡을 통해서 쭉 뻗어나가는 걸 상상을 하는 거니까.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샤워할 때도 머릿속에 물을 떠들여서 조금 차운 물이면 좋습니다. 몸속에 있는 질병들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듯이, 그럼 기분이 일단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새가 있을 때마다 꼭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지갑에 넣고 다니거든요. 샤워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종이에다 적습니다. 올해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나는 1900몇 년생 누구누구입니다.
뭐 기독교님의 하나님 해도 되고 부처님에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겁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저는 그 다섯 개에서 수첩에 적어놨는데 네 개가 지난 2016년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봤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